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이곳엔 크기나 오랜 역사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 있습니다. 뚝도시장. 오늘은 여기 뚝도시장에 있는 유명한 실비집을 찾아와 봤는데요. 성수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골집. 간판 대신 현수막이 걸려있고 허름해 보이는 게 맛집버스 제대로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입구에 있는 모듬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어딜 둘러봐도 메뉴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뉴판이 없어도 주문하면 만들어 주는 집. 재료가 없다면 근처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오징어 볶음을 주문했습니다. 빠르게 밑반찬이 나왔고요. 파김치 먼저 먹어봅니다. 안주가 나오기 전에 오늘은 파김치로 달려봅니다. 밥도둑, 라면도둑, 잘 익은 김치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오징어 볶음이 나옵니다. 단돈 10,000원짜리 안주지만 한 냄비 가득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오징어 몸통부터 바로 먹어봅니다. 근처 시장에서 냉동이 아닌 생물 오징어를 공수해 와서인지 쫄깃쫄깃하고 신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요. 오징어의 몸과 다리 사이, 눈꽃살이라고 하죠. 오징어 볶음의 맛도 좋았지만 안주로는 약간 모자르지 싶어 저희는 아까 입구에서 봤던 모듬전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살짝 데펴서 나온 모듬전. 가격도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기에 딱 좋은 양이었습니다. 바로 먹어봅니다. 호박전부터. 김치가 토막으로 들어가서 식감이 좋았던 김치전. 딱 먹기 좋은 크기의 동태전입니다. 오징어 볶음 양념에 찍어서 어릴 적 도시락으로 많이 쌌던 동그랑땡. 추억의 맛입니다. 오징어로 채를 썰어 만든 오징어 전입니다. 처음 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해물 핫바 같은 식감이었고 맛도 좋았습니다. 한입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진 고추전인데요. 원래 고추전은 통째로 만들어 좀 크지 않았나요? 이 고추전은 제 고추 사이즈랑 사이즈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속이 푸짐하게 들어간 깻잎전. 오늘 먹었던 모듬전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칼질이 잘 안 된 오징어는 사이좋게 찢어 먹습니다. 오징어로 컨베.
또 한번 찢어먹고 다시 한번 건배. 독도시장 실비집 친절한 사장님도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술을 더 안 마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라면도 주문했습니다. 계란 하나 풀어 기본에 충실하게 끓인 라면 꼬들꼬들하게 잘 끓여졌는데요. 라면을 포함해 안주 3개와 소주 2병을 먹었지만 가격은 25,00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실비집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많이 있는 무늬만 실비집 정말 싫은데요. 오리지널 실비집 같은 곳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굿바이 see you again.